수확한 채소로 만드는 음식, 과연 어떤 요리일까요? 신선한 채소와 두부, 된장을 준비해 두고요. 양배추는 찜통에 살짝 쪄줍니다. 양배추는 열을 식히는데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건강에 제가 먹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많이 도움을 됐던 것 같아요. 이제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하는데요. 이건 무슨 요리인가요? 갱년기에 아주 좋은 저염 두부쌈장을 만들고 있습니다. 먼저 곱게 썬 채소와 두부를 기름에 볶아주고요. 된장을 넣어 다시 한번 볶아주면 끝! 염분을 줄여 더욱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저염 두부 쌈장입니다. 쌈채소와 함께 즐기면 맛도 영양도 두 배인데요. 갱년기 극복에 부부의 건강까지 생각한 밥상. 당연히 맛도 좋겠죠? 오늘 당신 준비한 게 아주 쌈장부터 맛있네요. 이런 맛있는 음식과 함께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갱년기도 이겨내고 건강도 잘 지킵시다. 부부가 함께 더욱 맛있는 식사 시간입니다.